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.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오늘 저는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. 최 위원장은 자신의 사임 발표가 갑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.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만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청와대나 한나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건 아닌지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. 최 위원장은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크게 보도됐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를 봤다며 의혹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. 말이란 참 무섭습니다.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듭니다. 그러면서 자신의 사태로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 전 보좌역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 위원장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최 위원장 본인의 뜻대로 떠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.